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시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시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었냐면은,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당분간 좀 시젠 안 좋을 수 있다 하면서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2월달부터는 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려왔었고, 뭐, 이후에 좀 악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세 나타냈는데, 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 지금 매도하시면은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다 말씀드리면서 강력하게 바이앤홀딩 의견을 드렸고, 또 이후에 주가가 또 급등하는 구간, 요 구간에서는 이제 주요 저항권 구간에 주가가 위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바로 요 날이죠. 요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시즌에 대해서 정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시즌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즌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무료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료 정보방 안에서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저희 주식대가 무료 정보방인데 뭐 다양한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요 안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은 오전 9시 52분이고요. 이제 윤석열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도 다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많지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래 세 종목을 참고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애니능률, 서현, 덕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애니능률이 상한가를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한가를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9시 50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9시 50분이 언제냐 보면은 이제 이때 말씀을 드린 거죠. 이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가가 쭉 급등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서현 같은 경우에도 9시 50분에 말씀을 드리고 급등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시 50분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급등을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추가로 토스 관련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토스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월드와 한국전자인증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전 10시 20분 정도 말씀드렸죠. 일단 한국전자인증이 또 오늘 급등세를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전자인증도 상한가가 나와주었죠. 그래서 오늘 무료 정보방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일단은 뭐 윤석열 관련 종목 애니능률이 상한가를 갖고, 또 우리 토스 관련 종목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가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그래도 급등은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관련해서 무료 정보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급등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련 내용들 확인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하시는 방법은 저희 주식대가 영상 클릭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무료 정보방 링크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접속들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하실 분들은 접속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주식으로 좀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그때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제 시젠이 정말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요 기간 동안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와 관련된 종목들. 왜냐면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병을 하고, 이들 종목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은 수출을 하게 됐고, 또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우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정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지난 11월 이후부터는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었고, 결과적으로 이후로는 주가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코로나 피해주 중심들로 이렇게 수급이 대량으로 좀 이동을 해 나가면서,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뭐 시즌이나 뭐 기타 언택트라든지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뭐 앞으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여행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여행주라든지 숙박업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뭐 소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난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받았던 기대감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 성인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수준이 나와 주었는데, 최근에는 이 신규 확진자 수치가 급감을 하면서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약 5천 명가량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효과가 숫자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숫자로 인해서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수혜 종목들에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수치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익은 성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 혹은 우하향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증권사들에서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즌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종목들, 뭐 진단키트 종목들만 보자라고 했을 때, 휴마시스도 최근에 연일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SS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돌려주지 못하고 계속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시젠의 주가는 뭐 회사 내부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혹 이제 시젠 그 종목 토론 게시판에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은, 뭐 시젠의 대표가 뭐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장의 큰 흐름상 지금 시점에는 사실은 진단키트 쪽으로는 관심이 크게 집중이 안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즌에 대해서는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는 하방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 같은 경우에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약 40만 명 정도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확진자가 좀 줄었고 인도에서도 최근에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 이런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 수준의 이익을 내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밸류 대비해서 밸류가 상당히 좀 저렴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우리 시젠이라든지 이렇게 좀 실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코로나 수혜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안정적으로 하방을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바닥 구간을 잡아줬던 구간은 저는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바로 요 구간인데, 자, 보시면 해당 가격권은 지난해 3월달의 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달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주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주요 지지 라인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던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격권은 일전에도 한 차례 이렇게 지지를 나타내 준 가격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 뭐 우리 시젠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지금 현재도 실적은 그래도 잘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에서는 다시금 좀 튕겨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돌려줄 여지는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요 구간 약 8만 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시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주요 저항 라인으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제 생각에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좀 튕겨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금 좀 맞고 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나타내다가 뭐 지금 현재 시젠이 뭐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이후의 스텝을 위해서 뭐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있고 뭐 M&A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모아놓은 현금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다시 좀 크게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의 시제는 일단은 관망세가 맞아 보이고요. 뭐 지금 당장 이런 지지라인도 이탈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매도를 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제 시젠 주주님들 지금까지 그간 좀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는 이런 공매도 역시 과하다는 거는 이후에 쇼커버링을 통해서 다시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는 말씀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들 해 나가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대부분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들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후에도 시즌 대응 영상을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어렵다라고 저희 주식대가 쪽으로 도움 요청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 주식대가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재 수익을 가져오고 계신 중이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주식대가 최근에 청산한 종목들 중에서 스윙 종목으로 정말 높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자, 보시면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이렇게 저희가 청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인증샷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한전기술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최근에 정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4월 14일날 이제 은하에 진입을 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급등세를 뽑아주었고, 이때는 저희가 매도를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쭉 밀렸는데, 일단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선 정책까지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다시금 상승세를 뽑아주면서,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저희 주식대가에서 수익 청산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로 더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시젠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2020년도의 시젠과 비슷하게 이렇게 새로운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세를 뽑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해서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인증샷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45% 수익, 47% 수익.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전기술로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분은 61% 정도 수익 나셨죠? 720만 원 정도 수익이시고, 요분은 72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 한전기술 말고도,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자, 요 종목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종목이던데, 자,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 그리고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현재가 전량 수익 청산 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유바이오로직스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그 올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요 종목은 K 백신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주식대가에서 요 기간 동안 계속 매수를 했고,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의 90% 이상이 우리 유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후에 주가가 쫙 급등을 뽑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저점부터 고점까지 해서는 저점이 17,000원이었고 고점이 6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 중에서는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신 분은 한200% 정도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것도 인증샷 보여드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140% 수익, 2,800만 원. 자, 유바이오로직스 137% 수익.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116% 수익. 자, 123% 수익.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149% 수익, 940만 원 수익. 자, 참고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인증샷이 정말 많이
왔어요. 왔고, 제가 다 보여드리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인증샷을 좀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접속하셔가지고,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올해 백신 임상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직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주권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당장보다는 좀더 주가가 눌리면은 요 종목도 다시금 좀 진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반대로 손실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은 이제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도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종목 선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응이 좀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코로나 수혜 종목을 담을 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실적이라도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가져가시자라는 의미이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이슈, 뭐 앞으로 다가올 일정, 앞으로 크게 형성된 테마들에 대해서 미리 좀 진입을 하거나 어느 정도 이런 테마들이 상승하는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도움도 한번 받아서 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지금 현재 두 달에 50만 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이용하시면은 두 달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요. 그렇게 총네달 동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한 달에 12만 5천 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하루에 4천 원, 그러니까 하루에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해보시면은 보다 선별된 종목들 보내드리면서 정말 높은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업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통화를 하다 보면은 뭐 다른 리딩방을 이용을 했는데 가입비가 1년에 1천만 원이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뭐 1년에 500만 원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1년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잘못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피해를 보셔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주식대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비스 기간도 정말 짧게 짧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고, 뭐 이후에 수익 나셔가지고 또 연장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위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 주식대가에서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성함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에 있어서 큰 산이 하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계속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바닥을 상당히 단단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좀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요런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좀 정리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비중 관리 좀 잘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수혜 종목들의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시면 안 된다. 비중 일부 가지고 계시되, 올해 시장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포트는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실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